시정령 방향을 시정의 동반자인 의원님께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하도록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주신 의원님들의 보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정부의 각종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정점으로 많은 모험사들을 창출하고 제외기관과 민간단체의 다양한 평가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 연구소, 여론조사 기업, 언론이 공동조사한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의 톱10에 오르는가 하면 경제활동평가에서는 서울 강남권을 제치고 전국 1위 지자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기초생활지급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강남과 세종시의 두 배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 등이 가장 적은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화성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진행한 화성시 28개 읍면동 연두순시를 얼마 전 마쳤습니다. 각 읍면동의 현황과 주요 업무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현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 대표님들이 전해주신 일상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서부터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장관이라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지역사람의 마음과 지역의 절실한 관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공감했습니다. 이처럼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를 연결하는 과정 하나하나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가장 큰 힘인 동시에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청년 화성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마련한 2022년 시정 방향과 정책에도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Q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 중 가장 젊고 영유아 인구수 1위인 우리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미래의 주역인 아이를 마음 편히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살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소홀해 임신, 출산, 보육, 교육 등 생애 주기에 맞춘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 8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신설된 아이사랑 담당관을 중심으로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과 정상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 평범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3,300억 규모로 발행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회생시키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은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한편 자족도시의 물질적 기반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화성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신산업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재 육성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을 키우며 K-반도체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가치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 소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주민자치의 온라인 시민 정책단 등 온 오프 참여와 의견 수렴 방식을 활성화하여 직접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자원봉사와 사회공헌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노력과 실천,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실천과 가치가 우리 삶과 가정에 스며들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자원봉사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안전 및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각종 전염병 및 재난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하며 시민의 일상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통합의 걸림돌인 불공정과 차별을 없애고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회복과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치유와 회복,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친애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20년 전 7호 습격될 당시 인구 19만 명, 민선 시기가 시작한 2018년 인구 74만 명에서 100만 통의 시를 눈앞에 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우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과 인내,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사명감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터와 일터, 쉼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부심과 저력을 바탕으로 도, 종, 어촌, 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한편 1, 2기 동탄신도시, 신규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지역특색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진안지구와 동당 3지구는 물론 병점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을 기본으로 화산동 1원 등 순남화가 예상되는 원도심의 순차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간 불균형과 원도심 재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산천과 더불어 판구지천을 하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해양 분자철조망을 제거해 해양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친환경 공간에서 휴식, 여가를 즐기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도시개발과 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신분당선과 수도권 내륙선 조기 착공, 신안선 향남 연장과 GTS 신호선 병점 연장, 설빙 나무역 추진이 전국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수건사업 해결과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화성국제테마파크, 동탄트램, 어린이과학관, 경부 고속도로 직선화 공사, 동탄역 환승센터와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화성 독립운동기념관 및 역사운동공원 조성을 비롯하여 친환경 생태의 휴지인 화성호수지를 보존하고 수원공공항 원점제공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정한 행정을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나란히 걸으며 새롭게 도약하는 청년화성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시정령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들의 피해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막대한 예산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역체계 변경에 따른 체계적 관리와 불편 해소를 위해 코로나 전용통합 콜센터를 신설해 상담 및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관리본의 관리와 지원, 신속한 구호 등으로 안정적인 엔데믹 단계 진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불효불급한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부보건소 신축 및 직급 상향 등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 국 소장과 부서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을 논의하기도 부족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